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오픈AI에서 발표했던 채트 GPT, 우리가 챗봇을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최근 조회수 중에서 최고입니다. 역시 보안 영상은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이런 영상들은 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몇 가지 이제 최근 트위터에서 나왔던 그런 사례들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까지 이제 사용했던 것들 위해서, 아,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정말 편하다. 이렇게 정답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사례들을 좀 고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이슈 중에서도 이제 나중에 뭐 좋은 영상들은 좋은 이슈들은 이제 한 번에 좀 소개를 드릴 거고, 최근 채트 GPT를 이용해서 이제 스택오버플로우, 여러분들 스택오버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이제 코딩을 한다거나 어떤 프로그램에 어려움들이 있으면은 이제 질문을 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스레드를 통해서 답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답변들을 이 채트 GPT를 이용해서 답변들을 하는 사례들이 이제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금지를 하겠다 생성된 사이트는 것이고, 이유는 이제 채트 GPT에서 나왔던 그러한 어떤 기계적인 언어들,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이제 코드들이 부정확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우선은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최근에 이제 나왔던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어젠가 제가 봤던 것은 이제 요것은 뭐냐면 채트 GPT를 이용해 가지고 요 사이트, 제일 위에 있는 요 사이트를 무려 10분 만에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야, 이런 사이트를 만들려면은 우선은 뭐 HTML 소스코드뿐만 아니고 거기 들어가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나 CSS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아무리 채트 GPT가 그 정보들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반영하려면 또 개발자가 어느 정도 능력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에다가 이제 영상들을 하나하나 달면서 진짜 자기가 이것들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들을 보니까, 아, 역시 정확하게 물어봐야 하는구나. 채트 GPT는 뭔가 단문으로, 야, 이런 사이트 만들어줘. 저번 영상에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파이썬으로 웹크롤링을 하는 예제를 보여줘. 아, 이게 아니고 정말 정확하게 길게 이야기를 해도 얘가 알아듣는구나.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출퇴근 시간에 저는 하루에 이제 두세 시간 정도 아, 또 이게 채트 GPT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도 한번 사용해보고, 그 다음에 보안 영역에서도 한번 이렇게 한번 사용해볼까, 교육할 때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예제가 정말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례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묻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것들을 서술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얘가 만들어주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제 정확한 건지, 물론 이제 부정확한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파이썬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싶은데 네이버 주식 정보를 모아가지고 엑셀 파일로 우선 저장을 우선 할 거야. 그리고 60일 평균선을 하고 난 뒤에 골드크로스가 발생하는 종목을 내가 찾고 싶어. 설명은 제외하고 예제 코드만 보여줘. 우리가 보통 이제 설명들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설명들이 앞에 쭉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설명을 보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예제 코드만 보고 싶다. 요걸 했을 때 얘가 알아듣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코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시간대에 따라서 이제 뭐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는 경우들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코드들이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를 하셨다면은 소스코드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는 코드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 엑셀과 관련된 모듈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 이쪽에는 이제 네이버 주식 정보를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찾고는 있는데, 특정 API를 그냥 여기서 제거하는 어떤 API나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 괜찮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한글이 아니고 영어로 쓰면은 또 요것들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상황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저는 모르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코드만 다시 보여줘. 저는 이런 식으로 다시 또 주문을 합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답변을 보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드만 다시 얘가 설명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팁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주는데, 이렇게 해주면은, 예, 코드가 우리가 원하는 코드들을 거의 완벽하게 다또 제공을 해주는 것을 또볼 수가 있어요. 예, 보시면은 거의 다 내놓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서도 또 중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씩이요. 예, 그럴 때는 이제 뭐 계속적으로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좀 물어보시면 되고, 아니면 중간에 이제 설명들이 좀 끊겼어요. 예, 그랬을 때는 예, 뭐 다른 예제를 보여줘. 아니면은
계속 설명을 해줘. 뭐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주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활용하시면은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거면 제가 이제 보안 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안 영역 쪽에서 그 수업을 하다가 이런 것도 혹시나 될까? 라고 해서 이제 시큐어 코딩 관점으로 한번 좀 접근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코드를 여기에다가 이제 붙였을 때 실제 요것을 시큐어 코딩 부분들을 찾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좀 대개가 대응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사례들을 벌써 이미 트위터에 보니까 하셨더라고요. 예, 누군가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래 코드에서 보안상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설명하고 대응 방안까지 보여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스 코드를 하나 제가 테스트하는 것들을 좀 붙이도록 할게요. 중간에 이제 좀 끊어질 것이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HTML하고 이제 PHP하고 섞여 있는 예, 그런 코드인 것이고요.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 딱 봐도 이제 SQL 인젝션과 관련된 부분들이죠. 이제 무비 쪽에 그 다음에 이제 볼에서 이제 SQLi 쪽으로 다시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입력과 검증이 안 돼가지고 그 SQL 인젝션이 발생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스 코드를 보내고 이게 엔터를 치시면은 얘가 조금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 답변을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코드가 바로 나옵니다. 속도가 빠르고 너무나 이제 좀 속도가 느리다 싶으면 리셋 스레드를 하시고 다시 하시면은 원하는 답변을 여러분들 제공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실제 이렇게 MySQL Real Escape String 맞거든요. 이 함수들 PHP 중에 사용하면 사용하는 방법들, 그래서 대응 방안까지 이렇게 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게 된과 동시에 정말 박수를 쳤습니다. 왜냐면 보통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생들한테 이걸 시큐어 코딩적으로 한번 대응을 하시고 같이 수정을 한 다음에 한번 반영을 해봐라, 그 다음에 이제 해킹을 한번 해봐라, 이런 것들을 주문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한테 요걸 벌써 알려줬으니 이것을 이용해서 또 대응 방안을 분명히 수립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걸 좀 여러분들이 나중에 파이썬의 API를 이용해 가지고 구축할 수만 있으면은 정말 보안 쪽에서 시큐어 코딩 진단 도구를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확도 같은 경우는 이제 추적성이나 예,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보완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 시간에 짧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주문을 할 때 얘한테 이제 물어볼 때는 정말로 명확하게 그 다음에 원하는 답변들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도 얘는 답변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